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하고 통신하는 건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서버에 실제로 이제 마을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우선 서버 목록을 가질 거예요. 키값으로는 이제 서버의 마을의 이름을, 그리고 밸류로는 마을 객체를 이제 가지도록 만들겠습니다. 프라우드넷에서 제공되는 스마트 포인터 클래스를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을 객체를 만들고요. 그 마을을 이제 가리키는 스마트 포인터를 이제 타입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온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이제 새 마을을 만들어라 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새로 마을 하나 만들어야죠. 하지만 이미 있는 마을인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 실패라고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버에서는 또 한편 이제 만약에 이미 있는 마을에 들어가라 인 경우에는 그런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에러가 나야죠. 자, 이제 새 마을을 만들겠다는 요청을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새 마을 객체를 생성을 하고 마을의 이름을 세팅을 해주고요. 네. 이렇게 마을의 이름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마을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존재하면 이제 플레이어라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C 리모트 클라이언트 언더바 S라는 이제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을 해서 마을 안에 이제 플레이어 목록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줍니다. 네. 로그인이 성공하면 클라이언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아예 플레이어 객체를 생성하고, 그 플레이어 객체를 이제 마을 객체 안에다 집어넣고 있죠. 네. 플레이어 목록은 이제 호스트 아이디를 키값으로 가지고 있고요. 호스트 아이디는 그 서버에 접속해 있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식별자들입니다. 인태적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키값이 이제 호스트 아이디면 밸류는 또 리모트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네. 서버에 접속해 있는 각 클라이언트를 지칭하는 이제 객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 포인터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플레이어 목록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P2P 그룹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P2P 그룹은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같은 마을에 들어가 있는 플레이어들을 전부 다한 개의 P2P 그룹으로 묶을 거예요. P2P 그룹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클라이언트끼리 P2P 통신할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서버에서 또 여러 클라이언트들한테 한꺼번에 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 안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들에 대한 목록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키값으로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가 되겠고, 밸류로는 이제 오브젝트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은 좌표 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월드 오브젝트도 역시 스마트 포인터로 만들고요. 이제 오브젝트의 고유 값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오브젝트의 위치, 3차원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이제 저장을 할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for each 구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을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제 새로 로그인한 플레이어에게 싸그리 전송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이제 접속한 클라이언트에 호스트 아이디를 넣어주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릴라이어블, 그러니까 반드시 보내겠다 해주고요. 이제 for each 구문을 통해서 이제 어그각 객체들을 억세스를 하는데, 그 객체들의 이제 아이디하고 그리고 또 위치 값 등등을 이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각각의 오브젝트의 이제 아이디와 그리고 위치를 이제 전송을 해줍니다.
호출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메시지 전송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서버에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아까 전에 netserver.start에서 딱히 스레드 옵션을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서버 CPU 개수만큼 스레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을 이용해서 이제 내부를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프라우드넷의 이제 이벤트 콜백이나 메시지 수신은 이제 스레드 풀 기반에서의 콜백이에요. 한편 각 클라이언트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역시 서버에서 가지도록 합시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자, 크리티컬 섹션은 정리를 해줬으면 이제 RMI 함수에서 이제 크리티컬 섹션으로 이제 메모리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 락 객체를 이용했고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들어왔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해제됐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도 크리티컬 섹션을 넣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는 크리티컬 섹션을 조인의 경우에는 별로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죠. 자,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갔을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이제 클라이언트 목록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들어가 있는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서 이제 플레이어의 정보를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을에 모든 아니 마을에 아무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최후에 한 사람이 나간 경우, 이제 마을 자체를 이제 파괴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목록에선 이제 자기 자신을 지우고요. 네. 이제 나무를 추가하는 요청을 처리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마을을 찾아야죠. 플레이어가 소속해 있는 마을을 찾아보고요. 마을이 있으면 이제 그 마을 안에다가 이제 새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월드 오브젝트를 추가를 합니다. 위치와 포지션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월드 오브젝트 목록에다가 새로 추가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배열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고유 아이디가 각각 있다고 했는데 그 고유 아이디를 또 역시 할당을 해주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나무가 이제 오브젝트가 새로 추가됐다는 걸 알려주는데요. 수신자로 아까 그 P2P 그룹 아이디라고 지정했죠. 마을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제 클라이언트들인데요. 이들한테 한꺼번에 오브젝트가 생겼다는 걸 전송해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제 P2P 그룹이라는 걸 생성해야 되는데요. create P2P 그룹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비어있는 P2P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P2P 그룹이라는 거는 메신저의 채팅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룹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를 끼리는 서로 P2P 통신할 수 있는데 거기 목록이 없으면 통신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비어있는 P2P 그룹을 생성을 하고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 P2P 그룹에 자기 자신을 추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2P 그룹에 클라이언트를 추가합니다. 네, 아까 전에 타입 디피니션을 빠뜨렸었네요. 네. 스트링을 키값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제 스트링 트레이츠라는 이제 헬퍼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느 마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갱신해 주고요. 자, 이제 서버를 실행시킵니다.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마을을 만든다고 체크박스를 켜주고, 네, 마을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게 확인되고, 서버에서는 나무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트레이스 로그를 통해 추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를 하나 더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두 개를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는 이제 플레이어로 직접 실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실행시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를 띄웠고요. 네. 네, 이제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설정을 해서 띄우고요. 네, 이제 마을이 만들어졌죠. 두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띄웁니다. 마을을 이미 만들어진 마을에 들어가서 네 지금 찍고 있죠. 찍으면서 상대방 클라이언트에는 마을이 추가됐다는 게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실시간 멀티플레이로 이제 같은 마을에 이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제 심고 다듬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서버에서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영역에 두 개의 마을을 동시에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교착 상태가 생기는 일은 없겠죠. 자, 이제 나무를 이제 없애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없애겠다는 요청을 서버에게 보내고요. 서버는 그것을 처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전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무를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이제 나무의 아이디를 이제 인자 값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아직은 리무브 트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시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일단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 월드 오브젝트라는 이제 프리팹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월드 오브젝트라는 이제 비헤이비어를 이제 그 나무 객체에다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월드 오브젝트에는 이제 오브젝트 아이디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멤버 변수를 추가를 했고요. 근데 좀더 나은 방법으로는 아이디에 따라서 오브젝트를 찾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역으로 이제 딕셔너리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맵 클래스죠. 네. 맵 객체를 따로 둬서 아이디를 키 값으로 해서 월드 오브젝트를 찾을 수 있게 이제 비헤이비어에다가 스태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값을 바꾸면 맵에서도 갱신이 되도록 이제 수정을 했어요. 자, 이제 서버로부터 아이디를 받았으니까 그 아이디가 이제 월드 오브젝트라는 비헤이비어에 저장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클릭한 것이 나무면 나무를 제거해라 라고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서버로부터 나무가 제거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해당하는 나무를 이제 딕셔너리에서 찾은 다음에 그 나무를 디스토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드 수정을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나무를 지우는 거에 대한 서버에서의 처리를 또 해줘야 되겠죠. request add tree RMI 함수를 이제 copy and paste 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을 찾은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지우려고 하는 나무를 찾아야겠죠. 그 나무가 발견되면 그 나무를 이제 메모리에서 지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나무가 지워졌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해줍니다. 역시 수신자 대상은 P2P 그룹 아이디이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제 전송을 하죠. 네, 아까 이걸 빠뜨렸었네요. 네. 자, 이제 최종적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을을 생성하고 네, 오브젝트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클라이언트 하나 더 띄우고요. 이미 마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첫 번째는 마인드고, 두 번째는 들어가고, 네.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아니, 그 나무가 만들어지고, 이제 사라지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보이죠?